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고위직에서 발생하고 노골화되는 경향이어서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지난 8월 보수 성향 세미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발언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검토는 세미준이라는 단체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 저 국민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특수성이 원희룡 장관이 국민위원뿐만 아니라 정당 거의 그 정당인 정치인의 자격이 또 중복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정당의 행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의 자격이 중복되어 있나요? 지금 국무위원 아닌가요? 국무위원이더라도 이 국무위원은 정무직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지위를 지금 저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정당 이 그때 세미준 정기 세미나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와 있었지 동시에 또 이런 정치인의 의미로 정당인의 자격으로 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름도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당시 국토위에서 장관을 향해서 장관직을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경기도 어느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지역 현안 논의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연 본인 말대로 여당 간판을 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분에 대해 확실하게 밑바탕 작업을 해드린 셈이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죠.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보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역시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을 주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모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섭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뭐 장차관 얘기를 하셨는데 선관위가 배포하는 자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보시죠. 국회의원의 특히 현직 장관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이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강서 재보궐선거 앞두고도 고위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9월 15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강서 수산시장에서 물가 점검을 했고요.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김태우 후보와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1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하고 UN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과 면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강서구에만 유독 관심이 생겨서 하필 선거 코앞에 이런 행보를 했겠습니까? 다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는 거 온 국민이 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기초자치장대장들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성헌 서대문구 청장이 이 통장들을 모아서 동원해서 서부선 역사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함께 경전철 역사 위치를 옮겼다. 국회의원이 본인을 고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평가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에 이르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범죄에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특정 정당의 위원에 대해 다음 선거에 심판해달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역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지금 저기 부분은 또 9월 10일에는 국민의힘 김포시의 당원 집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가서 낙선하고 3년 반을 이날을 기다려왔다면서 우리 시는 홍철호가 필요하다. 홍철호 위원장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발언해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사건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네, 그 전에 거는 예, 들었고요. 네, 서대문 구청장에 네, 대한 그 얘기는 들으셨군요. 들었습니다. 그 저기 서대문 구청장이 개최한 주민 공청회는 현장에 지역 선관위 지도계에서 나와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 정도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금 사실조사 지금 고발 사건이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네. 그거 뒤에서 이게 그걸 써서 주셔야죠.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 선관위는 전거 선거 때마다 이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안내하는데 왜 공무위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러나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관련해서 선관위 고발 조치 현황을 받아봤더니 대체로 뭐 하위직 공무원들이 했을 법한 선거법 위반 혐의들만 간단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 정치인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선거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자나깨나 선거법 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처벌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자격 잃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선관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장관이나 지자체 등이 너무도 당당하게 정치 중립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되니 그제서야 선관위가 부처에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공문을 뿌렸죠. 공문으로 될 일 아닌 거 아시죠? 방법이 네. 뭘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예.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벌 100개 하셔야 네.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모두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죠. 그리고 선관위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관련해서 한 걸 받아보니까 공문 보내고 책자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막 정치 자금 영수증 꼬치꼬치 이렇게 봤던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다른 수준의 너무 다른 수위의 개입이고요. 이렇게 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